캐나다 최대 일간지인 토론토 스타의 구독자 54명이 지난 26일 일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갤러리아 슈퍼마켓 용밀스 지점을 방문해 한식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스타지 푸드 섹션 에디터인 제니퍼 베인이 요리책 발간을 기념해 주관한 식도락 투어에 참여해 용밀스 지점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2011년 북미 최고의 음식 칼럼니스트로 선정된 바 있는 베인 씨는 새 요리책에 김치와 비빔밥 등 한식 5가지를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인 씨는 이어 광역 토론토에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용밀스 지점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oday we're on our first ever Toronto Star bus trip. We're calling it the Food Safari. And we're going to 5 stops around Greater Toronto to celebrate multicultural food. So right now this is our second stop and we're here at Galleria Supermarket celebrating Korean and Asian food. 백인 여성들이 줄을 이룬 이들 일행은 갤러리아 슈퍼마켓 측의 안내로 매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한국 식품을 살펴봤습니다. 또 김치 코너에선 김치를 만드는 시연을 지켜보며 큰 관심을 보였고 불고기 등을 시식했습니다. 이들은 매장 내 식당으로 이동해 뷔페식 한식을 식기에 담아 식탁에서 먹으며 맛있다고 호평했습니다. 민병훈 갤러리아 슈퍼마켓 사장에게 감사를 전했고 갤러리아 측은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